유재욱 걔가 그렇게 좋아? 응. 근데 가은이 너가 더 좋아. 도영이가 나를 좋아하나? 가은아 빨리 가자. 애들 기다리겠어. 아니야, 오버하지 말자. 그냥 친구로서 좋다는 거잖아. 야, 더더더더 더 들어오라고. 아니, 안 돼요. 아, 이 화면 안쪽으로 더 들어오라고. 아, 미안. 더더더 들어와. 야, 이쁘다 이쁘다. 확인해. 어, 잘 나왔다 잘 나왔다. 오. 그러면 어, 저기 아, 저기 가자. 가자. 가나 마셔. 수분이 부족해 보여. 아, 나 목 안 말라. 지호야!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. 자, 하, 아, 우와. 은근 신경 쓰이네, 이거. 하나, 둘, 셋. 야, 오늘 날씨 왜 이러냐? 좀 웃어라, 놀러 왔는데. 아, 오늘 어디 많이 돌아다닐 거 아니지? 그냥 숙소에서 낮잠 자다가 저녁에 꼬기나 꼼. 하여튼 이 인생에 유해차 같은 소리만 골라서요. 야, 그만 좀 봐라. 못 꺾이겠다. 아, 진짜 애냐? 예쁘다. 아, 예쁘다. 여기 봐봐. 얘들아, 아이스크림 먹자. 와! 어, 나 이거. 아, 씨. 안 먹어? 빨리 눕고 싶어. 하여간 오늘 보지. 가은아, 이거 너가 좋아하는 거다. 응. 고마워. 야, 너는 사진 좀 그만 찍어라. 아, 왜? 야, 사진밖에 남는 거 없다는 말 모르냐? 모르냐? 뭐야? 미쳤나 봐. 내가 할게. 뭐야? 가은이 오늘따라 좀 이상하다? 도영이랑 싸웠어? 아, 아니, 그냥 날파리가 있어. 어, 뭐야. 야, 날파리가 널 잡아먹기라도 한대냐? 근데 얘들아, 진짜 아이스크림 안 먹어?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? 내가 한 거 먹게. 그래. 아, 미치겠네. 안도현 걔 진짜로 나 좋아하나? 오늘은 최대한 떨어져 있어야겠다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아! 이거 뭐야? 야, 김지호도 이거 뭐야? 왜? 뭔데 또? 아니, 얘 너만 얼굴 작게 나오면 다냐? 아니, 어떻게 그만 사준 중에 이걸 올릴 수가 있어? 뭐가 귀엽기만 한데? 귀여워? 아니, 내 얼굴이 네 두 배만 하게 나왔잖아! 야, 표정 봐요, 표정. 이거 무슨 표정인데? 양심 있으면 당장 지워라. Right now. 이미 올린 건데 뭐 그렇게까지. 아, 그런 식으로 나오시겠다? 그럼 나도 올릴 거야. 네 구역샷. 어, 잠깐만. 야, 아, 페북에다가 어떠니? 아, 씨, 태극까지 했어. 야, 지워라. 싫은데? 멜롱 지워. 야, 유미. 싫어. 야, 연아. 야, 유미. 또 시작이야. 얘들아, 천문공원 가볼래? 7시부터 나는데. 갈래. 가은아, 너는? 뭐, 이왕 왔는데 한번 가볼까? 귀찮지, 너네? 너네 다 가면 나도 가고. 웬일이래? 정성 소원인데 내가 한번 들어주지 뭐.
내가 언제. 괜찮아? 여름이 열나. 어? 아니야, 나 갑자기 일어나서 그런가 봐. 신경 쓰지 않네. 아니 뜨겁잖아. 왜 말을 안 했어? 나 애 데리고 음식 다녀올게. 둘이 잠깐 있어. 어색해 돌아버리겠네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쟤는 뭐 하는 거야? 라도 틀까? 그래, 그러자. 아니 리모컨, 아 리모컨이 없어. 저녁이라도 차릴까? 아니 재료가 하나도 없는데. 가하나. 어? 가보고 싶어. 어디? 여기. 가, 가자. 평소에 무슨 얘기 했더라? 아무것도 생각 안 나. 가하나, 저것 봐. 예쁘네. 왜 그래? 뭐가? 오늘 좀 이상해. 평소 같지 않아. 그런가? 난 오늘 네가 좀 평소랑 달라 보이는데. 아, 내가 뭐라는 거야 지금. 내가? 어떻게? 아우 미치겠다. 나 좋아하는 것 같다고? 아니 그걸 어떻게 말해. 가하나 저쪽으로 가보자. 어? 미쳤나봐. 왜 두근거리고 난리야. 뛰어서 그런 거야. 뛰어서. 아 왔어? 둘이 화해한 거야? 우리가 언제 싸웠어? 아~ 어? 근데 왜 둘이야? 여름이랑 성윤이는? 아 여름이가 열이 나서. 병원 갔어? 근처에 의무실이 있대서 일단 데려갔어. 괜찮으려나? 아침부터 컨디션 안 좋다던데. 그래서 너희 둘은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? 데이트? 데이트는 무슨. 왜 이렇게 정화하지? 무슨 일 있었어? 그때 알았다. 평소랑 다른 건 도영이가 아니라 나라는 걸. 앉은 바람도 외로운 기운 날 감싼 아무 일 없듯 흥얼거려 노래 랄랄라. 여행은 처음이지? 응. 재밌었어? 아니 너랑 같이 와서 좋았어. 예쁘다. 너와 나 둘의 사이 어두웠던 밤 하늘 아래 반짝이는 별처럼. 나의 말이 너 때문에 천문공원도 못 가고 이게 뭐냐? 미안. 여기서 쉬어. 나 다녀올게. 하지마. 야, 농담이야. 요리 나면 집에서 쉬지. 참고냐?
그러다 큰일 나지. 좋아하니까.